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뭐 코스닥에 지금 하락을 좀 지지해 주면서 코스닥 2위 종목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아, 점점 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앞으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죠.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사실 한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시기를 거치고 이제 다시 좀 2차 전지가 다시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많이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진짜 2차 전지 관련해서 문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주제로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과거 같은 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이라든지 뭐 원자재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전만큼 뭐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하지만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약간의 뭐랄까 그 굴곡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의 증시는 진입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계속해서 그 경제 제재 봉쇄를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도 만약에 현재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봉쇄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산업 생산이 재개가 된다는 것이죠. 테슬라도 지금 이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뭐 소재, 부품주들은 공장이 돌아가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약간씩 이제 해소가 되는 그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좋게 평가를 해도 실적이 엉망이면 맞아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더라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일단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흐름도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가 한번 쭉 빠졌는데 네.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었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흐름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또 LNF가 정말 실적도 좋았는데 어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또 네.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이 정도 규모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우 연말쯤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했었던 게 202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서 1조 4천억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계약이 7조인데 네. 마찬가지 2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간인데 금액이 7조, 5배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 우리가 뭐 전기차 판매 많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 정도의 기하급수로 늘어나나? 뭐 혹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확인을 좀 시켜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F의 그 주가가 상당히 어저께도 많이 올라왔고 실적 측면에서 지금 있는 수주 잔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일 계약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혹은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소재 뭐 부품주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LNF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사실 저는 LNF가 정말 그 좀 바닥에 있을 때 이걸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내려가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네. 참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지금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지금 매수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뭐 주가라는 게 뭐 저는 한번 탄력이 붙으면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장이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느냐인데 일단 지금 바닥이 단기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뭐 주식 투자는 입장에서는 약간 우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요 이슈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은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돼서 네. 뭐 한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증권사들은 뭐 일주일을 보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매물 부담감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단기 목표가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한 5월 말, 6월 중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7만 원 정도까지, 30만 원 네.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세워주신 목표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지금은 대표적으로 LNF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표님이 보시는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작년 한 하반기서부터 좀 보신다라면, 원래 딱 이름만 들으면,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후상이라든지, 뭐, 그렇죠. 솔브레인이라든지, 첨보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이름만 딱 들으면은 원래 전통하던 사업군이 있잖아요. 네. 동화기업 하면 마루 만드는 회사. 그렇죠. 뭐 후성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거래하는 회사, 이렇게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했고, 이쪽에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들 종목군들은 작년 10월부터 주가 수준을 보면은 오른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자리거나 오히려 더 하락해 있거나 하지만 네. 다시 이제 새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을 받거나 재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거나 혹은 어쨌든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좀 높은 주가 네.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주목해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SFA를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그 딱 이름만 들으면 디스플레이 OLED 장비 관련된 기업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물류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특히 이제 어쨌든 뭐 OLED 산업 자체가 TV 패널이 계속 대형화되고 요즘에 TV 그 광고 보시면 기본 뭐 70인치 이상 뭐 90인치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거기다 삼성전자도 이제 OLED 시장에 진출을 좀 이제 했고요. 또 차량용 OLED 시장도 계속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된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LNF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물류 이런 쪽도 있지만 2차 전지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검사 뭐 이런 부분들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이번에 1분기 매출이 2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이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50%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시면 한 3거래 연속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느낌도 있습니다만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4만 7천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또 선호주로 꼽아주신 SFA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 이제 막 증설한다, 뭐 수주 늘어났다 이야기 네. 나올 때 이제는 뭐 그때 당시에는 소재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비주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네.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잘 못 따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장비주들이 연초에 조금 작년 말 연초에 조금 주목을 받고 네. 최근에도 한번 이제 약간 주목을 받았었죠. 어찌 되었든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온이 올해 한 해만 지금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80조 원 정도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두 회사 합쳐가지고. 여기 아직 삼성 SDI는 합류도 안 했습니다. 만약 삼성 SDI가 뭐 그 어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은 100조 이상 넘어가겠죠. 그럼 장비주들은 보통 그 1조 원 투자를 하는데 한 그 700억 정도? 700-800억 정도 매출이 집계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투자면은 최소 7조에서 한 10조 정도는 장비주들이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상당히 조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주 잔고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공장 증설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아까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 돌아가면서 매출이 막 급성장하는 부분들인 거고, 네. 물론 공장은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장 증설을 한 것도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판매되는 거를 예상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해서 1년에 뭐 몇십 조 단위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국과의 그 업체하고 비교해본다라면 그렇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받긴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좀 고점에서의 저항감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아까 나왔던 뭐 네. 후성이나 뭐 네. 전액 쪽도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긴 그쵸. 하더라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수요가 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보다 이제 배터리, 어쨌든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끌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배터리 자체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전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높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방안 중에 하나가 전해액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이 전해액을 사용을 하면서 그 내부의 뭐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약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을 확인 보니까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좀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가격 자체를 판가를 전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좀 확인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과했다라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뭐랄까요. 그 전액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기업별로 좀 생산하는 물질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 관계도 좀 줄어드는 부분들, 내부 경쟁이. 그러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예정돼 있고 네. 항상 이제 배터리 쪽 이야기들, 뭐 투자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뭐 그게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오늘 좀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슈는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뭐 오늘 방한한다고 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건 아니죠. 네. 사람이 왔으면 좀 하루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고 네. 뭐 또 이런저런 뭐 기업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어떤 이슈는 뭐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작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규모 투자는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장 오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면 최근에 저기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양극재들이 가장 큰 소재주 가운데서 좀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전해까지 좀 움직였어요. 아직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소재군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 업종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 종목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이게 오른다. 이런 구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제 조금 다시 흐름을 좀 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일단 대장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되
조금 그 외에 소외받았던 종목분들.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밀히 따지면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없, 그러니까 LNF가 아니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막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다시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잘 타고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강세 흐름 속에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볼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순환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세워봤고요. 또 가격 전략까지 LNF와 저희 아까도 무슨 종목 봤었죠? SFA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